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와 이거 보니까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자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분은 바로 야곱 아빠예요. 아빠 이름이 뭐라고? 야곱. 야곱은 몇 명의 아이를 낳았을까요? 저번에 선생님 말을 해줬는데 12명.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은 근데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 몇 번째?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많은 자식이 있어도 열 손가락 빼보라 안 아픈 손가락 없이 다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굉장히 아빠 말도 잘 듣고 되게 되게 예뻤나 봐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요셉과 그 베냐민 12번째 그 아들들의 엄마가 라헬이었는데 야곱이 굉장히 사랑한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특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요셉한테만 저렇게 예쁜 옷을 입혀줬대요. 형들은 그냥 회색, 그냥 본색, 베이지, 단색으로 입혔는데요. 이 요셉은요, 막 이렇게 색동 옷을 막 입혀서 막 입혀주고요. 막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형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어떻게 됐어? 화가 난 것 같아요. 참을 수 없어. 막 이러면서 형들이 막 째려보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쟤만 입혀하고 요셉만 입혀하고 요새 가면 되지 않겠어? 형들이 같이 동생이니까 이뻐해줄 수도 있잖아. 11번째 동생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저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아빠가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될 거고 내 눈에 다시 저 요셉만 없어지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없애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없애려고 생각했냐면요. 봐봐요. 맞아. 땅을 있잖아. 많이 깊게 판 다음에 이렇게 형아들이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들판에서 일하는 양들 키우고 막 소 키우는 형아들한테 도시락 주려고 막 달려가니까 형아들이 여기에다 구덩이 펴놓고 빨리 와! 요셉! 여기야! 그랬어. 그러니까 요셉이 야! 나와! 이러면서 아!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 봐봐. 사람 보는 거 봐. 와!
우리 집으로 데려가겠는걸. 그러면 돈 주고 사람을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네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갑자기 외동 아들의, 아니, 너무너무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세가 노예가 되고 엄마 아빠도 못 보고요. 갑자기 밥도 막 이상한데 그릇에다 이렇게 던져서 주고요.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막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게으름 피지 않고요. 눈치보는 일 열심히 안 하지 않고요.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뭔지 안 보일 때까지 막 다 닦고요. 저도 되게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정직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님이, 와, 우리 집이 점점 더 잘 살아지고 있어. 너 요새 너 일 정말 잘하는데? 너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가정 총무를 삼을 테니까, 우리 집을 다 네가 다 살림을 다 꾸려. 근데 다 만져도 되는데 우리 부인만 만지지 말고 네가 다 관리해. 그런 거. 그랬는데 요셉이 너무 이제 총각 젊은 초각에 잘생기고 일도 잘하지 막 너무 뭐 착하지 막 하얀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총각이니까 이봐봐 옆에 저 눈에 화장 안 떡칠한 저 여자분이 보디발 장군님의 아내인데. 요셉을 좋아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지. 보디발 장군님이 전쟁하러 나가면 이제 이렇게 꼬시는 거야. 요셉? 지나가니 요셉이 지나갈 때 얘기 안 해. 요셉! 다리가 안 꼬아지네? 자, 요셉! 나랑 시원하게 아이스티 한잔 할까? 아니야, 저 바쁩니다! 맞으면 일을 하는 거야. 요셉! 나랑 데이트 한번 가자! 아닙니다! 전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이없어! 나같이 이렇게 예쁜 여자한테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마음 먹고 아니 나 오늘은 꼭 데이트를 해야겠어! 그러면서 또 요셉! 오늘 롯데월드 가지 않겠어? 이랬어! 그랬더니 안 된다고요! 이러시지 마시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도망치니까 이 부인이 끝까지 옷을 잡고 있다가 그만 요셉이 옷까지 벗고 도망쳐버린 거야. 그랬더니 이 아줌마 너무나 화가 난 거야. 나 같이 예쁜 미모의 아줌마를 저렇게 쳐버린다니. 부들부들하면서 장군님, 보디발 장군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요셉이 옷이잖아요. 저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요새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 억울해요. 억울하지? 그럼 나 같으면 억울해!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저 여자가 그런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요새 눈물을 흘리면서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번엔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세상에 노예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감옥에까지 가는 거야. 세상에 삶이 어쩜 이러니. 그래서 감옥에서 젊은 청춘을 썩고 있는데 감옥에 또 다른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너무 깜깜하고 이제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이제 죄수들하고 얘기를 나누지. 야 너 왜 뭐 때문에 들어왔냐? 너 뭐 때문에 들어왔냐?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양쪽에 계신 분들이 그 바로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었던 거야. 한 명은 저 포도 그림이 있는 분은 왕에게 술을 따르는 신하였어. 그러니까 그 술을 따르는 포도주를 따르는 신하 따로, 떡을 드리는 신하 따로, 밥을 드리는 신하 따로 다 이렇게 따로 따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저 사람은 포도주를 왕한테 따라주는 신하였고 옆에 저 새가 있고 빵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왕에게 떡을 바치는 신하였는데 저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같이 왔던 거지. 근데 저분들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야. 밤에 자다가 같은 날 그래서 놀라서 깨보니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너무 생생해. 이상하다. 이거 무슨 꿈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왜 무슨 꿈 꾸셨어요? 요셉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무슨 꿈을 꾸냐면 저 포도나무 그림 있는 사람이 막 예쁜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세 가지의 가지가 뻗어 있고 그 포도나무의 가시 막
주렁주렁 열려있어서 그 포도의 즙을 내가 이렇게 막 짜가지고 왕한테 드리는 꿈을 꿨어. 도대체 이 꿈은 무슨 꿈이지? 이랬어.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말이야 새 광주리를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맨 위에 있는 광주리 떡을 막 쪼아먹는 그런 꿈을 꾼 거야. 도대체 이건 무슨 꿈일까? 진짜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랬어. 그때 요셉이 그럼 제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볼게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요셉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포도주를 따르는 당신은 3일 후에 임금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 그리고 당신은 안타깝게 3일 후면 당신은 그 죄가 더 크게 밝혀져서 그만 왕에게 죽임을 당할 거래요. 라는 말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3일을 정말 둘이 철컹하고 나갔는데 그 뒤에 이 술 맡은 반응은 정말로 왕의 다시 신하로 복직이 되었어요. 저분은 돌아가시겠고. 그래서 열심히 또 요셉은 그 후로 이제 뭐 행복한 일도 없고 그냥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은 왜 이럴까 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 언제나 도와주시겠지. 날 보고 계실 거야. 라면서 감옥에서 기도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바로왕, 지금은 파라오라고 불리죠?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 바로왕이 어느 날 이분도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친구들아, 잠을 자면서 꿈에 사람이 엄청 천 개 막 꿈을 꾼대요. 왜냐면 자면서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자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잖아. 그런데 이 바로왕이 자고 일어나서 깼는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이상한 꿈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꼭 풀어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 이상한 거야. 꿈이 내용이 뭐냐면은 저 봐봐. 친구들한테 왼쪽이지? 저기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저렇게 빼짝 마르고 무섭게 생긴 7마리 소가 나타나서 앙! 그러면서 살찐 소를 잡아먹고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옆에 7개의 벼이삭이 아주 풍성하게 큰 벼이삭을 아주 마르고 빼짝 마르고 이 열매가 하나도 없는 7개의 벼이삭이 그 풍성한 벼이삭 7개를 삼켜보는 꿈이었어. 깼는데 너무 생생한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거야. 잊혀지지가 않는 꿈인 거야.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많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꿈 해몽가, 점성술사, 마법사, 무당, 점쟁이 다 불러모아라. 이 꿈을 해석할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하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닌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굿. 자,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없고 잘못 말했다는 킬이야 킬.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벌벌벌 떨리는 거지.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옆에서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아니시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나이까? 뭐냐?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서 제가 다시 복직이 될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라는 자인데 제 꿈을 해석을 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서 온 청년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성문자쌤 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이 불려지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밖으로 나왔어. 그때 보니까 왕이야. 바로 왕이야. 바로 왕이야. 너가 그 꿈을 잘 풀이한다는 요셉이라고 들었는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나?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TV에 기회! 그랬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꿈을 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말했던 것 뿐입니다. 그럼 왕이 씨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랬더니 아까 그 꿈을 꿨던 것 있잖아. 살찐 소를 막 마른 소 확 7마리 잡고 막 풍성한 벼이나 7개를 마른 이삭들이 삼켜버리는 꿈. 이 꿈이 도대체 뭐냐? 난 진짜 답답해서 매일매일 잠도 안 오고 막 밥도
어떡하고 하면 어떡하고 걱정돼 죽겠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늘님 가볼까? 하늘님 저 이 꿈이 무엇인지 바로 왕에게 해석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왕에게 말해줬어요. 뭐라고? 7년 동안 몇 년 동안?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풍년이 뭐예요? 뭐? 엄마 맞았어. 엄마 맞았어. 민상아 말해줘. 풍년. 풍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풍년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맞아. 왜냐면 그 곡식이 많아서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마음대로 할 경기도 살 수 있어. 자, 풍년은 우리가 물건이나 곡식이나 이런 거 심으면 자 고구마 심으면 막 10개씩, 100개씩 나는 거야. 풍성하게 수확이 되는 거야. 호박 심었는데 전산처럼 저렇게 호박꽃이 자라다가 죽으면 전흉년이지. 근데 저렇게 방울도 같은 처럼 저렇게 막 자라면 풍년이지. 그리고 겨울을 막 푹 씨를 뿌려도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 게 풍년이야. 그 쌀을 막 거둘 수 있어. 옥수수도 막 많이 딸 수 있어. 그게 풍년이에요. 7년 동안 엄청나게 날씨도 좋고 농사 지으면 쑥쑥 잘 돼가지고 7년에 진짜 풍년이 온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요셉이? 어? 풍년이 오고 그 후에 7년에 흉년이 올 거예요. 흉년은 무엇일까? 반대. 흉년. 풍년의 반대는 날 흉년 뭐라고 할까? 뭐든지 심어도 안 돼. 너무 날씨가 비가 왔다가 뜨거 왔다가 막 그 벌레 생겼다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다 잘 안 돼. 그게 흉년이야. 그러니까 7년에 풍년이 먼저 오고 7년에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요셉이 알려줬으니까 7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후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던 작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모아놔야 저장. 그렇지. 그렇지. 저장해놔야지. 만약에 요셉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풍년이 들었으면 우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잘 생겼는데 다 먹고 막 음식 음식 쓰레기를 다 버렸을 거야. 그치? 근데 요셉이 알려줬기 때문에 7년 동안은 여기 잘 되지만 그 후에 7년은 흉년이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할 창고를 만들어 놓자. 그래가지고 잘 돼서 남는 음식들을 그 안에다가 다 저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7년은 끝나니까 진짜 흉년이 온 거야. 막 우박이 떨어졌다가 비가 막 장마가 왔다가 심으면 막 벌레도 생겨내지도 않고 아무리 심어도 막 비가 와서 쩍쩍 갈라지고 그럴 때 흉년이 왔을 때 이 애굽은 어떻게 했어? 저장고에 가서 곡식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먹으면서 그 7년의 흉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막 한 대를 먹고 버리고 했고 7년의 흉년 동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리 산이랑 들과 밭에 가서 막 풀뿌리까지 다 캐먹어 이제 캐먹을 풀뿌리까지 없는 거야. 진짜 얘들아 너네 배고픈 그런 시대를 안 살아봤지. 어? 진짜 밥 먹을 게 없고 쌀이 없고 기존 그 농사가 안 되면은 없는 거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야? 자, 다른 나라는 다 기근에 허덕이면서 너무 힘든 상황일 때 이 애굽만의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왕은 이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바로 왕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되어라. 너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갇혀있던 억울했던 청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후의 사건들을 또 다음 주에 요셉 2탄에서 만날 거예요. 오늘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국무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봤어요. 요셉은 어디를 가나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을 다 화평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직장에 와서도 저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직장에 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에 오면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하고 회사에 앉으면 책상에 앉으면 기도를 먼저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겠어요. 기도를 하고
열일을 해요. 열일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사님은 항상 어디 회사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되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네요. 이런 말을 듣는 거야.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나는 예수님 앞에서 일을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사람 보이는 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먼저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성경책이나 유튜브도 좀 볼 수 있겠지만 일을 우선으로 일처리 우선으로 완벽하게 해놓고 내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 관계도 섬기고 내가 먼저 받들임 받으려고 막 이렇게 김건희가 받들임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전사님이 요셉을 굉장히 좋아하고 본받고 싶기 때문에 전사님이 아들을 낳으면 만약에 요셉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요셉이라고 짓고 싶었어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예뻐서 많이 좋아해서 근데 안타깝게 아들도 없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지 못했으나 요셉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왜냐면 어려운 환경을 역경을 다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다음 편에서는 요셉이 또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나라와 민족 전체를 변화시켰는지를 만날 거예요. 잠깐 우리 요셉에 대한 애니메이션 잠깐 만화 보면서 요셉의 그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셉 만화 한 번만 틀어주세요. 하지만 주방에 차
갔었던 요셉의 모습 봤죠? 다음 주에 또 요셉이 또 어떤 일을 또 행하는지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성 드리면서 헌금기도 드릴게요.